안녕하세요. 저는 강의를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오태림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도큐사우루스를 활용한 독서 환경 구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MDX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으로 도큐사우루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는 Node.js 18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큐사우루스는 주로 기술 문서와 블로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적 사이트 생성기입니다. 페이스북, 현재 메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자들과 기술 작가들이 쉽게 문서를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큐사우루스의 특징은 마크다운 기반으로 한 문서 작성입니다. 마크다운 포맷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구조화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은 간결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딩이나 개발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기반 컴포넌트를 지원합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복잡한 UI와 동적인 기능을 문서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템플릿으로 사이트를 시작하고 추가 기능이나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든 오픈소스 플러그인은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테마와 레이아웃을 손쉽게 사이트의 외관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 테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가 쉽고 문서의 버전 관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과거 버전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부분만 빠르게 빌드해서 반영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GitHub 페이지 같은 배포 서비스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MDX는 마크다운과 JSX를 결합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마크다운의 간결한 문법과 리액트 컴포넌트의 강력한 기능을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마크다운 파일 내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X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문서와 블로그, 프로토타이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크다운과 JSX를 더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문법을 따르면서도 JSX를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MDXX 파일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동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UI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각종 구성 요소를 MDX 프로바이더를 통해 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js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도큐사우루스를 통해 아주대학교 아울다 클라우드 독서 홈페이지도 개발했습니다. 도큐사우루스를 통해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크다운을 통해 독스와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고, 마크다운 작성 후 빌드만 해주면 독서 홈페이지에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주대학교 클라우드 독스 페이지를 살펴봅시다. 저 같은 경우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통해 다양한 UI를 만들었고, 인터랙티브 기술이나 반응형을 접목시켜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스와 블로그 작성을 위한 마크다운 기능과 그 문서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리액트 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MDX를 지원하는 다큐사이러스로 가능했습니다. 그럼 다큐사우루스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문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된 프로젝트로 들어가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기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커스터마이징과 MDX를 통해서 간단한 독스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다큐사우루스의 프로젝트 파일 구조를 살펴봅시다. 먼저 독스 폴더는 문서 파일들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 작성된 파일들은 도큐사우루스의 사이트의 문서 섹션에 반영됩니다. 주로 마크다운 파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폴더 내의 문서는 일반적으로 기술 문서, 사용자 가이드, 튜토리얼 등으로 구성됩니다. 블로그 폴더는 블로그 게시물 파일들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블로그 포스트는 이 폴더 내에 작성됩니다. 역시 마크다운 파일로 작성되며 블로그 포스트마다 작성자, 날짜, 태그 등 같은 메타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SRC 폴더는 사용자 정의 리액트 컴포넌트, 페이지, 스타일 등을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서 웹사이트의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그중 페이지스 안에는 리액트 컴포넌트로 작성된 개별 페이지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는 재사용 가능한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위치합니다. CSS 안에는 CSS 파일이나 스타일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스태틱 폴더는 정적 파일, 이미지, 폰트 등이 위치하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 내의 파일들은 웹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됩니다. 여기에는 로고, 아이콘, 사진, PDF 파일 등과 같은 정적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도큐사우루스 컴피그 JS 파일에는 도큐사우루스 사이트의 설정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사이트의 제목, URL, 내비게이션 바, 푸터, 플러그인 설정 등을 포함합니다. 사이드바 JS 파일은 사이드바 구성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문서 섹션에 사이드바에 표시될 항목들을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독스 디렉토리에 마크다운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독스 디렉토리 안에 인트로 마크다운 파일을 상성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독스 문서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이렇게 바로 페이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독스 파일을 생성하여 페이지에 반영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MDX 기능을 살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큐사우루스에는 MDX를 지원하여 마크다운 파일 내에 JSX를 작성하고 리액트 구성 요소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먼저 MDX 컴포넌트 인스포팅 기능입니다. 다큐사우루스에서 MDXX 파일 내에 커스텀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사용하려면 익스포트 키워드를 사용하여 해당 컴포넌트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는 MDX 파일의 특정 부분이 컴포넌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익스포트로 시작하는 문장은 프로즈로 해석되지 않고 컴포넌트로 해석됩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실습은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와 결과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포트 실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라는 스타일을 익스포트하여 이를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포트입니다. 다큐서러스의 MDX 파일 내에서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에서 정의된 커스텀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거나 npm을 통해 설치한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src의 컴포넌트 파일 안에 하이라이트라는 스타일을 익스포트하고 이를 독스의 문서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X 파일 내에서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문서를 더욱 동적이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다큐사우루스의 테마 컴포넌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 커스텀 컴포넌트를 임포트하여 사용함으로써 문서의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별칭을 사용하면 경로 관리를 더욱 간편하게 할수 있으며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큐사우루스에서 마크다운 파일을 컴포넌트처럼 사용하여 다른 곳에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마크다운 파일을 임포트하여 다른 마크다운 파일이나 리액트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서 내용을 분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마크다운 파일은 기존 문서 파일과 달리 부분 파일로 사용할 마크다운 파일명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파일이 독립된 문서 페이지로 생성되지 않고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파일로 인식됩니다. 마크다운 파일은 다음과 같은 리액트 페이지에서도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DX와 다큐사우루스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더 자세한 아키텍처와 실습을 알아보겠습니다.